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이자가 없는 대신 라운드당 3골드. 계속 30원 이자 받는 셈이죠. 이자가 대신 없는 대신에 그냥 되는 대로 이성 붙여가지고, 어차피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이성 붙여서 딱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러면은 레벨업도 아예 쳐버리고, 이게 템이 지금 딱 그쪽으로 나왔다. 쇼진 그쪽 있잖아요. 탈리아나 미포나 아우솔, 이렇게 삼각 볼게요. 삼각 돈 바로바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자가 아예 없어요. 이자가 없습니다, 저 이번 판에. 그래서 최대한 바로바로 돈 써가지고 최대한 세게 세게 가는 게 좋겠죠. 와우, 이렇게 돈이 떨어진다. 아 잠깐만, 이거 레벨업 쳐. 레벨업 칩시다. 템포 업. 그렇지, 오케이. 이겨야지. 이거 지면은 대참사 일어난다 진짜. 아, 미포가 바로 이거거든. 이러면은 이거 동물특공대덱으로 가자. 와, 2-3에 미포 나왔어. 이게 수왕가 운영법이거든요. 그냥 빨리빨리 레벨업 쳐가지고 2% 확률 딱 노려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순수 실력으로다가 지금 설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한 거죠. 쇼진 지팡이로 아우솔, 미포, 탈리아 이렇게 삼각 본다고 했잖아요 이미 아까. 난 이미 이 각을 보고 있었던 거야. 수왕가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 거의 1등이라서 이거 1원짜리 장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쇼진 복원 완성됐고요. 돈 뽑아주고 쇼진 복원까지 완성됐고 어이가 없네요. 어 잠깐만, 이거 어? 야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 마나잔의 탈론에다가 벨코즈까지 있으면은 이거 탈론을 끊어야 돼 일단 미포가. 그렇지, 나이스. 벨코즈 죽냐? 어우 살았어. 어? 나 이거 졌는데? 어? 이거 졌네 근데? 미포 스킬 한 번 더 박으면은. 근데 퇴불망도 있어가지고. 와 이거 이겨야 되는데. 징크스야 제발 제발 이겨줘. 이거 지면은 큰일나. 지면 게임 터져. 징크스야 스킬 한 번만 막아줘. 아이씨 진짜 개같은 게임. 미포 이 쓰레기는 2-3회부터도 이걸 연승을 못해? 이 쓰레기 진짜 대단하다! 와 이 쓰레기 진짜 이걸 지냐? 여기 피 100짜리 1등인데 이거 제 연패보다는 여기 연승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이겨야 돼요. 팔싸움꾼 딱 봐도 지금 팔싸움꾼 소라카덱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아 지겠는데 이것도? 아 졌다. 와 어떻게 미포 사코가 2-3에 나왔는데 이거를 2연패를 하냐? 진짜 어이가 없는 쓰레기다. 천천히 가야겠다 그러면은. 이자를 못 받기는 하는데. 아니 일단 레벨업은 치자. 어? 베인 나왔네? 일단 레벨업은 칩시다. 3포 이거 다 집어놔. 이러면은 저기 리븐이나 나서스만 찾으면은 오동물 특공대 받을 수 있는데? 가방체 아군 공격. 아 다 쓰잘데기 없는 거네. 놀고 있네 진짜. 야, 마지막 템은 거학으로 갈게요. 1등이 지금 팔싸움꾼 각이 보이기 때문에 1등이 거학 있어야 될 것 같고. 베인을 하나 가자. 립은 나왔네. 이성 붙은 거 너무 좋았고. 베인 이성. 이렇게 르블랑 그래도 이성 3코 이성인데 써야지 이거. 이거 그러면은 일단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블리츠 늡시다. 7레벨 찍을게요. 7레벨 찍고 이거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거학 먹어야 돼 거학. 아니면 가고일 리븐 가도 괜찮고. 팔싸움꾼 소라카이로 무조건 갈텐데 언제 해야죠 이거. 이자도 없는데 뭐 리롤이나 치자. 7레벨에서 끝낼 거 같아서 어차피. 아 탈리아? 아니야 이거 이미 베인을 먹어서 탈리아는 못 가. 벨코즈를 기용할까? 이거 벨코즈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잭스 상대하기 위해서 벨코즈도 같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나 내 조합에 소라카 카운터 할 수도 있고 잭스 카운터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카운터 하게. 네 코가 나왔네. 세주안이 들어가면은 끝인데. 바이랑 에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자리에. 세주안이를 쓸 게 아니고 어차피 칠동물 특공대는 안 됐으니까. 아 왜 이래. 진지하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물론 저 누구야 르블랑이랑 블리츠가 이성이긴 했는데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쟤네 뭐 시너지 없이 그냥 깡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 필요가 없어 쟤네들. 어
아씨 곡궁 먹었는데 곡궁 또 나왔네. 오 개인이 나왔어. 이거 안 띄울게요. 자리가 없어요. 탱커가 있어야 돼. 앞라인 미포 이성만 띄워줘. 미. 아 세주안이 더럽게 많이 나오네. 아 이거 질텐데 이거. 싸움꾼 지금 못 이길텐데 나 이거. 아 이거 좀 풀어줬으면 이겼을텐데 아쉽다. 하다못해 거학이라도 있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템이 쓰레기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템이 너무 안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리롤 쳐 그냥. 한양의 전율 가자. 바위 붙었고. 아니 미포 좀 붙여줘봐. 여기서 뭔가를 한다면은 8레벨 가가지고 피드스틱을 넣는 건데 굳이 그래야 될까? 결국에 7렙 조합으로는 1등까지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피드스틱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지금 베인 삼성을 보기에도 여기도 지금 베인 겹쳐가지고 여기가 지금 저랑 동물특공대가 겹쳤거든요? 동물특공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왜 겹치는 거야 도대체? 애초에 좋은 덱도 아닌데 그냥 좋은 덱이나 하지 왜 나랑 이거 겹친 거야? 저걸 못 잡아? 이겼다. 오케이. 이제 돈 모아서 레벨업 치고 피드스틱 올릴 생각 합시다. 아, 못 가게 이거 막는데? 그냥 7레벨에서 리롤 칠까? 아니 이거 못 이길 텐데 여기 지금 너무 세. 근데 여기가 또 잭스를 빼준단 말이지. 리롤을 쳐가지고 잭스 6마리 찾았네. 아 근데 잭스 이거 CC기 없으면 이거 미포덱으로 잭스 저거 싸움꾼덱 절대 못 이기거든요? 피드스틱이라도 CC기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 애매하네 진짜. 굉장히 애매하네요. 미포 명성이 40. 오케이 죽었네. 들어가시고요. BF소드 과학 하나 갈게요. 스태틱으로 뺄 확률이 높겠다 베인한테. 아 나 근데 립은 이성은 띄워야 될 것 같은데. 방패대 굳이. 아 세주안이가 왜 뜨는 거야. 베인이 삼성 가기 보여서 이거 그냥 여기서 리롤 쳐야겠다. 그냥 여기서 리롤 쳐야겠네요 이거. 아니면 에코를 빼고 세주안이를 쓰고 8레벨의 사싸움꾼을 받는다. 근데 싸움꾼 밸류가 너무 떨어지는데. 와 미포 이걸 져? 미포가 진짜 약하긴 하다. 근데 진짜 약하네요 미포가. 정말 약하다 미포. 엑스 견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만 날 차례야? 여기 몇 주문 투척자야? 6주문 투척자? 이거 앞라인 못 버티는데 6주문 투척자 개 아프거든요 진짜. 딜 미쳤는데. 근데 이거 미포가 스킬 쓰면은 나도 딜 미치긴 했어. 여기도 앞라인 없거든. 여기가 더 미쳤네요. 이거 2-3에 미포 나와서 갔는데 미포가 너무 약하다 진짜. 베인 삼성 붙었네요. 미포는 하면 안 되겠다. 얘는 선택지에서 빼야겠다. 얘 그냥 아우솔이랑 탈리아만 봐야겠다. 얘는 너무 약하다 이거. 되게 빨리 1성이 나왔는데도 야 2-3에 나왔는데도 5연승을 못하는 사코 나는 처음 봐. 심지어 코어템 쇼진이랑 복원 두 개 들어갔는데 이 스테이지에서도 연승 못하는 난 사코는 처음 봐. 에코 붙었네. 이러면 이제 레벨업이나 하면 되겠네요. 띄울 거 다 띄웠기 때문에. 가구일에다가 나는 이거 왜 가구일을 아 그래도 리븐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코보다 난 리븐이 되게 고평가하거든요. 리븐을 솔라리 줄게요 그냥 앞라인. 뭐 제조합기 할까 생각했는데 그리고 솔라리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앞라인 그래도 여러 마리 있어가지고. 어 잠깐만 1등 녹았는데? 스태틱으로 마방값 들어가고 거학까지 들어가니까 이거 싸움꾼 녹았는데요 여기? 생각보다 강할지도? 생각보다 야 만딜 박았어? 스킬 두 번 박았는데. 어? 하긴 내가 지금 미포를 템을 몇 개를 박았는데 쎄야지. 당연히 센 게 맞긴 한데 센데 나름? 여기만 날 차례야? 이러면은 오른쪽 배치해야겠네 여기는. 허풍 징크스가 빼야겠다. 야 미포야 너만 스킬 제대로 박으면은 이길 수 있어.
여기다가 스킬 제대로 박아봐. 너만 스킬 잘 쓰면 돼. 빨리. 그렇지. 아씨 밤끝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이겼어 그래도. 아니 미포 뭐야 왜 갑자기 세졌어? 방금 전까지 약하지 않았어? 미포 왜 갑자기 세졌냐? 마방각이 들어가서 세진 건가? 아 근데 여기 너무 세더라. 여긴 좀 어나더 레벨이던데. 징크스까지 앞라인에 딱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익살꾼 징크스까지 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퍼트려 놓고 베인은 탈리아가 있어가지고 좀 퍼트려 놓읍시다 둘을. 아니 아까도 솔직히 한 끗 차이로 진 거라서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솔직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미포가 스킬만 박으면 이거 다 죽거든. 이겼다. 이거 다 죽어요. 와 시원한 맛은 있긴 하네 미포가. 아니 센 거 같기도 하고. 다음 턴에 8레벨 찍히게 할게요. 아 센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애매한 유닛이네요. 모르겠네 잘. 어 피들스틱 좋다. 피들스틱 먹으면 베스트. 오케이 8레벨 됐으니까 피들스틱 올리고 CC기 하나 박읍시다. 미포는 필요 없고 징크스를 좀 여기 놔가지고 익살꾼 뺄 수 있으면 익살꾼도 빼게 저렇게 냅둡시다. 이거 삼방패대는 의미 없어 보이고 주롯이 두 개나 있네 여기. CC기도 하나 생겨가지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거 립은 받는 피해 감소 넣어줬죠. 피들스틱 구원 주고 그렇지 CC기 그렇지 CC기 박아주고 시간 끌어주면은 미포가 쇼진으로 마나 채워가지고 다시 또 한번 스킬 굴리면은 두 번째 스킬이 진짜야. 죽어라 너넨. 그렇지 처형 그렇지. 오케이 피들스틱도 두 번 스킬 굴렸어요. 좋아요. 어 여기 잭스 한 마리 남았다. 잭스 한 마리 남았네요. 여기 잡으려고 내가 거학 설계했잖아. 이기는 게 맞지. 아씨 잭스 삼성 붙었어. 들어가시고요. 삼성 견제할 거 있나? 르블랑 견제하자. 저기 르블랑 말고는 딱히 뭐 신드라 얘 필요한가? 몰라 신드라도 견제. 완품템 어떤 게 나올지. 이거는 이거 침장이 좋아 보이네요. 침장으로 갑시다. 르블랑 잔나 견제하고. 아 클론으로 만났네. 침장 넣지 말자 그러면. 아니 넣자. 혹시 지면은 안 돼. 넣자. 여기가 근데 싸움꾼 덱이 여기한테 질 것 같은데. 잭스 덱이 거학도 있고. 아니네 싸움꾼 덱이 이기네. 싸움꾼 덱이 이기네요 여기를. 들어가시고요. 이러면은 싸움꾼이랑 1대1이다. 여기는 견제할 거 없지. 견제할 거 없고 심장만 박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자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한 맛이 있긴 하다. 이자를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괜찮은데? 돈을 하나도 안 남겨도 돼가지고 이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환가가 괜찮은데? 오케이. 어 근데 잭스 너무 빡세다 이거. 완품템으로 구인수 먹었구나. 여기 용 거기서 5스테이지 용에서 이거 그거 먹었네. 구인수 얘가 구인수가 없었었거든요. 야, 이거 미포 스킬 박으면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아이고 처형 나이스. 야 명성 100 쌓았어. 103 쌓았어. 103 이거 명성 100 넘기 굉장히 힘든데 명성 103을 쌓았네요. 맙소사. 리븐 삼성만 보고 싶다. 까비. 아유 바꿨네. 나 이거 지겠는데? 배치를 바꿨네 이거. 야 이거 지겠다 이거. 가고일 리븐을 저쪽으로 옮겼는데 이거 지겠다 이거. 미포. 와 미포 눌렸어. 와 미포 뭐야 딜. 아니 잭스 저거를 한 방에 보내네? 와 거학 진짜 잘 올렸다. 근데 밤끝한테 스킬 다 빠졌어. 이거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미포.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미포. 밤끝에 그냥 스킬 날려버렸죠. 아 이거 봐 이거 봐. 오케이 어우 야 2만 딜 박았어.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작한 지 1분 만에 우승 확정. 물론 굉장히 어렵게 이기긴 했지만 거학 주고 딱 해서 싸움꾼 이겼네요. 2-3에 미포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수완과 운영법 한번 알아봤어요. 운영법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